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퓨처엠이고요. 오늘 주가 5%. 뭐좀 많이 밀렸는데, 코스피가 아무래도 뭐 전날에 그 만길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뭐 코스피 쪽이 전날에 좀 반등이 강하게 나와줬다 보니까 그 영향으로 오늘 코스닥 대비 좀 음봉이 많이 나와줬다. 그 다음에 사실 2차전지 쪽이 데미지를 많이 받았다기보다는 오늘 저PBR 애들이 굉장히 많이 밀렸습니다. 기관 쪽의 매도가 코스피로 좀 집중이 되는 그런 움직임이었고, 현물 쪽의 매도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았다. 오늘 퓨처엠도 일단 뭐 연기금 매도도 나오고 투신 매도도 나왔지만 금투 매도, 외국인 매도, 그러니까 전부 다 받아주는 주체 없이 양매도가 조금 강하게 나왔고, 장중에 반등을 보여줄 만한 그런 포지션도 아니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캔들에 크게 의미를 둘 필요가 없는 게, 그냥 늘 전저점이나 혹은 저점을 잡아줘야 되는 구간으로 가면 똑같이 나왔던 패턴이에요. 양봉, 음봉, 음봉, 양봉, 음봉, 음봉, 뭐 저점 또 찍고 또 찍고, 저점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찍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왔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V자 반등이 나올 확률은 높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조금 걸릴 거다. 일단 기본적으로 횡보의 움직임을 보여줘야 된다. 옆으로 두어야 추세를 돌려나갈 수 있다. 추세를 뭐 저점도 올리고 고점도 올리고. 지금 저점을 어쨌든 여기를 찍었잖아요. 찍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저점을 한번 올리고 고점을 또 다시 한번 찍어주고 이런 식으로 반복적인 패턴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다가 시장 분위기가 어느 정도 좀 잡혀 나간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누가 봐도 그냥 이거는 좀 추세를 돌리려고 하는 건가? 혹은 저점을 올리고 고점을 올릴 때 아, 이 정도면은 저점에 대한 확인이 좀 마무리가 된 건가? 이런 인식이 들어올 수가 있고요. 지금은 시간적으로는 너무 좀 이르긴 해요. 우리가 당연히 주가가 많이 밀렸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금방금방 빨리빨리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대형주들은 이런 식으로 구덩이를 파고 들어가 버리면 기본적으로 일주일, 이주일 정도는 횡보의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앞에도 5거 캔들이 지금 거의 10개가 넘는 넘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2주 이상이 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시장도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아무래도 2차전지는 코스닥의 영향을 좀 받는다라고 봐야겠죠. 얘도 이런 식으로 저점을 뭐한번 찍고 뭐두번 찍고 그러다가 조금씩 올려 나올 확률이 높다고 봐야겠죠. 코스피가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고 반등을 어제 강하게 주긴 했지만, 얘도 또 같은 자리 저점을 또 찍고 또 오른쪽으로 횡보하고 반등 나오고 이제 반등인가 했는데 또 다음날 또 밀릴 수도 있고요. 이런 패턴을 감수하고 봐야 되는 저는 그 위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지금 뭐 금리 이야기, 뭐 환율 압박 이런 것들도 들어와 주고 있고, 시장에 크고 작은 일부 악재들이 데미지를 좀 주고 있긴 하거든요. 물론 전날 미장이 올라간 거좀 아쉽긴 해요. 미장 올라가고 우리나라 못 따라간 거. 근데 우리나라는 전날의 하락폭을 바로 메꿔주는 움직임이 나와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약간의 그뭐 선반영 이런 것들이 나와줬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뭐 환율과 같은 문제가 계속적으로 시장에 압박을 줄 확률은 저는 낮다라고 봐요. 어쨌든 환율 같은 부분들은 누군가의 개입이 결국 들어오긴 하거든요. 너무 막 계속적으로 원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하면은. 지금 되게 겉으로 볼 때는 막 되게 심각해 보이고 안 좋아 보이긴 하지만, 사실 앞에서 다 똑같이 보여줬던 그런 패턴이 오늘 그대로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점을 깨지만 않으면 돼요. 그리고 아직은 실적 발표를 대부분의 기업들이 하기 전이기 때문에 실적을 까고 나서 그 다음에 주가가 와르르 무너질 수는 있어도, 대체적으로 실적을 발표하기 전에는 기준선이 되는 가격 라인들, 그런 데는 대부분 다좀 방어를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지수가 워낙 이제 코스피 쪽이 많이 밀리고, 또저 PBR 애들이 코스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냥 다 거의 패대기를 맞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좀 크게 받았다. 그 다음에 2차전지가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들보다 좀 약하다 보니까 그 영향으로 인해가지고 매도가 좀 쉽게 쉽게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좀 차분하게 기다리시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은 가격적인 변화도 어쨌든 간에 크지 않아요. 어차피 같은 가격 또 찍어주고 찍어주고 하는 거고요. 위로 또 양봉이 나와도 또 똑같은 가격 찍고 찍고 아래로 또 밀리고 이런 패턴 반복적으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는 매도, 매도턴, 뭐 매수턴 이게 반복적으로 그냥 무의미하게 계속 주기적으로 나와줄 확률이 높거든요.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그리고 저점 라인 또 가면 또 매수했다가 또 매도해가지고 내렸다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인지를 하고 퓨처엠의 주가를 보면은, 아, 오늘은 그냥 음봉이구나, 오늘은 양봉이구나, 저점을 깨진 않았구나, 요 정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똑같아요. 뭐 최근에 올라온 풍력주들 이런 것들도 다 똑같고요. 친환경 종목들 다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대형주들이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패턴이니까 또 시장도 지수가 이제 밀렸다가 돌려 나가야 되는 구간이니까 2차전지도 그 돌려 나가는 흐름에 맞게만 좀 최대한 따라 붙어주면은 됩니다. 그래서 퓨처엠은 오늘 이 정도로 좀 정리해드리면 될것 같고요. 뭐 다음 주 초반에는 다시 또 27만 원 라인으로 올라와야겠죠. 양봉 사이즈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6만 원, 7만 원, 8만 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것만 계속적으로 보여줘도 뒷구간에 시장이 뭐 지수가 유의미한 반등을 보여준다거나 그럴 때 충분히 따라올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물론 반도체 쪽이 여전히 우위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누르시고 모래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포스코 퓨처엔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모래 종목들 같이 매매할 수 있거든요. 오셔가지고 저희 종목들로 지루하지 않게 어차피 여기는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단기 종목들 매매하시고 또 수익도 챙기면 멘탈 유지하는 데 회복하는 데는 많은 도움 됩니다. 지금은 멘탈만 잘 잡으시면 돼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